저 큰 덩치에 감쪽같이 속았는데 아들은 외나무다리 하나 내려오는 것조차 굉장히 어설픈데요. 방향을 잃은 저 발과 엉덩이 결국 아. 그 모습에 가장 놀란 건 엄마 당군이 번개처럼 달려와서는 우리 아들 혹시 다치진 않았니? 많이 놀라진 않았니? 지금 정성으로 살펴보며 놀란 마음 쓸어내립니다. 아들 바보구나. 사실 아들 바보. 독립할 때가 조금 지났어요. 한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독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당군이가 워낙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고 이런 행동들을 너무 보이니까 두 살이 넘기 전에 독립을 시키는 것이 곰의 육아 방식이라는데 엄마 당군이는 독립은커녕 아들 옆에 딱 붙어서 누가 근처에만 와도 심기 불편해져서는 다짜고짜 저리 가! 내 아들 건드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며 제대로 성질 폭발합니다. 이거 참 당하는 녀석은 억울하기 짝이 없겠는데요. 전 아까부터 주머니에 손 놓고 있었지 말입니다. 억울하지 말입니다. 아이고 너무 웃긴다. 어머님은 대만족이시군요. 그러니까 새끼 주변에 오는 모든 누구도 이제 인정하기 싫은 거고 그걸 다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지금 너무 강한 거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곰들이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도가 지나쳐요. 한마디로 과잉 보호라는 건데 당군이는 남의 집 일에 관심 끌하며 적반하장인데요. 하필 이때 이들 모자 뒤에 나타난 녀석. 그럼 그렇지 예외는 없었습니다. 당군이에겐 타인이 자기 아들 옆에서 숨만 쉬어도 대역죄죠. 당군아 그만해 그만해. 걱정되는 건 당군이의 횡포가 같은 암컷은 물론이고 점점 힘센 수컷까지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